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도 우리 우체국의 계리직 시험 공고가 떴죠. 그래서 24년도에 이어서 25년도도 우리 계리직 시험이 있습니다. 7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고, 본 교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1월이라든지 뭐 요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보험과 관련된 보험 일반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보험에 대해서 아예 베이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기초특강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기초특강은 말 그대로 기초예요. 그러니까 뭐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약간의 눈을 뜨는, 그렇죠? 뭐 개안이라고 하죠. 눈을 연다. 노 베이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차원이니까 혹여나 꼭 기초특강 들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일정 수준 내는 점수를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아, 요 파트는 내가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해서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초시생분들은 꼭 차례대로 수강을 해 나가시면서 보험에 좀 친숙해지는 입문 단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초특강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 보험 일반 100점을 목표로 여러분들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만점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물론 24년도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만점으로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설령 합격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뭐 지금 25년도 준비 재시생 분들이겠죠. 대부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보험 만점 맞고 합격을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경쟁자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기려면 똑같이 만점을 목표로 가야 되겠죠. 물론 보험 일반과 관련된 과목 특성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품이라는 부분이 약간 공포감이 있죠.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보험 만점을 위해서는 그 1월 달에 우리가 공고가 뜨면은 기본 이론 강의 우체국 교환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요 과정부터 시험 볼 때까지, 7월 달 시험 볼 때까지 커리큘럼 과정들을 쭉 따라오시고 여러분들이 뭐 회독하고 문제 풀고 또 정리하고 암기하고 뭐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바로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 앞서 이 기초특강을 만든 이유가 있죠.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들 혹여나 커리큘럼을 따라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보다는 먼저 한번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 혼자 또 공부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고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라든지 보험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베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우리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과정이 기초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특강이 뭐 아예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좀 이해해 나간다라는 거. 기본 강의 중에서도, 기본 이론 강의 중에서도 분명히 설명을 드려요. 그거보다 더 많은 설명을 또 드리겠죠. 기본 이론은. 설명을 드리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1월 중순 2월 달쯤 돼서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테마 특강이다 이렇게 또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험 상품, 악명 높은 보험 상품을 조금 더 기본 이론에서도 합니다. 기본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랑 접목시키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또 비교해 가면서, 자, 요렇게 테마 특강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플러스 테마 특강 하게 되면은 상품과 관련된 그런 악명 높은 파트를 두 번 정도를 이렇게 수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준이 딱 잡히십니다. 그게 3월 말까지 아마 다 끝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뭐 회독하고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우리가 시험 날짜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그 이후에도 마지막 파이널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라이브 강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강의도 함께 여러분들의 그 커리큘럼 일정에 맞춰서
어느 파트까지 라이브 특강의 그 범위를 정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때 4월, 5월, 6월, 6월 달 정도는 라이브 강의가 거의 없을 거예요. 5월 달까지. 왜냐면 7월 달에 바로 시험인데 시험 보기 직전에 강의 듣고 그럴 시간이 또 없으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최종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담금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만점을 위해서 우리가 입문 단계, 그렇죠? 기초 특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보험 일반 과목의 구성 파트를 보게 되면은 총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편 보험 개론이라는 파트고요. 2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체국 보험 제도라든지 그리고 3편은 악명 높은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큰 틀을 먼저 볼게요. 큰 틀을. 큰 틀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험 일반적인 이론부터 해서 여기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안 나왔다라고 가정하면은 여기 보험 계약법 파트까지 5장까지예요. 5장까지가 일반적인 이론, 일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거다. 보험과 관련된.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영 보험사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삼성생명. 그렇죠? 우리 손해보험 쪽은 무슨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과 관련된 내용의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상품이다 보니까 상품 거래와 관련된 법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상법이라는 거예요. 상법. 상법의 제4편 파트를 보게 되면은 보험편이다라고 해서 상법 법조문이 나옵니다. 자, 그런 내용들까지. 그게 바로 이제 보험 계약법, 상법을 얘기하는데 자, 요 파트까지를 다루는 게 바로 일반적인 보험 얘기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총 20문제 출제하죠, 우리. 보험 일반. 그중에서 6문제가 여기서 나오더라. 물론 2025년도에 출제 경향은 또 바뀌게 되면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0문제로 출제가 이제 고정된 거죠, 여러분들. 그전에는 10문제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20문제로 구성되면서 이렇게 문항 구성을 이런 식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에도 6문제 출제 경향은 그대로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요 파트 6문제인데 뭐 그러면은 각 챕터별로 몇 문제씩 나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달라요, 그거는. 그거는 전체 큰 틀을 보시면 돼요. 보험 일반 뭐 이런 데서 한 문제, 뭐 여기서 한 문제, 뭐 이런 데서 뭐 두 문제, 이런 데서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윤리 이런 데서도 또 한 문제, 그렇죠? 그 어떤 챕터는 두 문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챕터당 여러분들이 100점 맞으려면은 두세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이제 한 문제씩, 두 문제씩 나오는 것들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일반적인 얘기들을 할 건데 처음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기초특강에서 풀고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우리가 이제 우체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현황과 관련된 부분들로부터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또 추가적으로. 우체국은 어떤 식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지 연역부터 해서 돈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체국 보험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지극히 우체국 보험 상품의 실무예요. 실무. 상품을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반적인 이론들이 우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목되는지 요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총 6문제가 여기서 우체국 파트에서 나옵니다. 어떤 챕터는 2문제, 어떤 챕터는 뭐 1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총 4개 챕터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우체국이라고 해서 뭐 별거 있느냐? 아니에요.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보험 일반적인 이론들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우체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목되느냐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이론적인 베이스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거기에 우체국에 지금 현행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실무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거.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반적인 이론 파트에서 여기서도 20문제 중에서 6문제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 공부했던 것을 여기서 우체국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되는지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보험사 쪽이라고 하면은 여기선 우체국 보험은 뭐 이런 식으로 주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혼자 공부하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론 부분은 앞부분 여기까지예요. 우체국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 뭐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보험의 보자부터 아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총 12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12문제 다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12문제 다 맞추셔야 돼요. 물론 엄청 구석진 문제 누구나 뭐 틀리게 시험 문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맞추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우리 교재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또 수업 중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알고 이 책을 보시게 되면은 너무나 쉬워진다.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게리지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험 일반 과목은 한 게 없다. 별로 한 게 없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양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 뭐 하루 만에 이 한 과목을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여러 번 봤겠죠. 보고 나서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는 한 2시간이면은 1시간이면은 여기까지는 쭉 정리가 되더라. 뭐 이 정도로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학습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과목이 바로 보험 일반 과목의 특징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책을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특강부터 차례차례 여러분들 보험의 세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이제는 악명 높은 이제 보험 상품 쪽이죠. 보험 상품 쪽. 상품 쪽은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나 답답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자, 문항수를 보게 되면은 20문제 중에서 그렇죠. 우리가 12문제는 했잖아요. 앞쪽에 이론에서. 8문제가 요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문제. 물론 여러분들 24년도 기준의 출제 경향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년도는 뭐 한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는데 기본적인 패턴은 과거에도 40%가 상품에서 나왔고 24년도에도 40%가 이렇게 상품에서 출제를 했죠. 그죠? 20문제 중에서 8문제니까 40% 비중이죠. 자, 우리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 이론부터 뭐 그쵸? 심화 특강 포함해서 그리고 나중 되면은 여러분들 라이브 강의 쪽도 기획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상품 또 라이브 특강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을 많이 들여서 강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자.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자. 그래서 이 기초 특강부터 지금 수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PDF 자료들이 있죠. 자료들 우리가 기본 이론 공부하기 전에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 상품 10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상품의 이름을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이름을 우리 기본 이론 가기 전에 상품 네이밍이에요. 이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루에 한 번씩 딱 일주일만 그러니까 일곱 번 쓰기 직접 쓰세요. 7번은 하루에 다 쓰시지 마시고, 그렇죠? 하루에 한번 쭉 상품 이론 쭉 써보고, 그 다음 날 다시 상품 이론 쭉 써보고, 7번만 7일간 한번 해보세요. 7일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상품 강의 할 때 여러분들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일단 상품 이름에 대한 공포감, 두려움, 낯설음 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돼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해도 상품 이름 7번 써보기.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 이 강사가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그런
나름 아닌 숙제라고 하죠. 숙제. 자,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100점 맞아요. 아, 굳이 이런 걸 왜 해? 내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받아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혼자 하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 100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강사가 가이드를 조금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거 잘 따라서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고득점, 거의 성적이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상품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일반 과목의 과목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보험 일반 과목의 우리가 특성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보험 용어를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많이 들어봤어. 계약자가 뭐다. 수익자가 뭐다. 보장이 뭐다. 보험이 뭐다. 뭐 이런 사망보험급, 종신보험, 그렇죠.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많이는 들어봤어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 안에 숨어있는 정확한 의미를 들어본 거랑 다르네 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 보험과 관련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책을 볼 때, 보험과 관련된 책을 볼 때,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끄떡끄떡 하면서 가죠? 공부하면은. 그래. 이래야죠. 항상 보면서 쭉 읽는데 무슨 말이지? 그쵸?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말인데 약간 좀 다른 말을 썼네? 이건 또 뭐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이게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너무나 쉬운 많이 접했던 용어이긴 하지만은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물음표가 많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 항상 그죠? 해결됐어, 됐어, 오케이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재밌잖아요. 보험이 아주 사소한 부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아예 없는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쉽고 재밌는 과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과목이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쉬운 과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쉬운 과목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갈 거고,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구조라든지 보험의 원리,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그 다음은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도 금융권이잖아요. 금융,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돈 내고 돈 받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금융이잖아요. 여러분들 예금, 적금 가입하듯이, 주식 투자하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금융과 관련된데 관련된 건데 약간 용어상으로, 구조상으로 우리가 예금, 적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주식 투자하고도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자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리고 우체국 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영보험사의 보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간의 차이. 뭐가 차이일까요? 일반 민영보험사는 말 그대로 민영, 그쵸? 민영, 그쵸? 근데 우체국은 여러분들 뭐예요? 공무원이잖아요. 국가. 국가. 그쵸? 그래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 자, 요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기초특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복잡한 내용들을 또 없지만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기본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기초특강에서는 간단한 그 구조적인 부분들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학습 차원에서 알고 접하면은 우리가 보험 일반 과목 책 보기가 상당히 좀 수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잘 해결하면은 보험 일반 100점, 꿈만 같은 점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100점 충분히 목표로 잡으시고 확보할 수 있다. 다른 과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보험은 저랑 같이 잘 따라오시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다이어트가 되고 암기도 엄청나게 할 것도 없고 이런 과목, 참 재밌는 과목으로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시생분들이라고 하면은 기초특강을 철저하게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다는 얘기는 이 과정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가 업로드 되면은 미루지 말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내년에 시험, 2025년도 시험 준비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업로드 되면은 그날 목표된 그 강의는 꼭 따라오자라는 거예요. 따라오자.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제시댕이라든지 제시댕 그 이상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 기초특강을 안 들으셔도 돼요.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본 교재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내용 바뀐 부분들 2025년도에 보험 일반이 바뀐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내가 좀 취약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그분들도 100점 25년도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기초특강에서 우리가 커리큘럼상 이제 차시가 올라가게 되면은 제목들이 뜨잖아요. 이 제목을 보고 아 요거는 내가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택해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초특강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 여러분들 일정표에 맞춰서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특강 과정 중에 개념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개념 부분들 보험 일반적인 이론 파트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 기초특강은 여러분들 시험 보려고 하는 시험 준비 과정보다 앞선 과정이에요.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막 암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아, 보험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구나. 아, 보험이 이런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초특강에서 해결을 하시고 기본 이론 강의를 그 다음 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 물론 본 강의를 바로 들으셔도 돼요. 본 강의 중에서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초특강 듣고 나면은 좀 쉬워지겠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항상 질문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GPT, 챗GPT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뭐 여러 우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검색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정 궁금하다 뭐 할 때는 우리 학습지리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기초특강 후에 보험 일반 이제 우체국에서 나오는 기본 이론 강의를 보이게 되면은 책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제시된 이후 분들은 그 이전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보였죠. 근데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가 책을 혼자 쭉 읽는다라고 해도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말들의 뜻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특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럼 반드시 들어야 되느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초시생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물론 초시생이라고 해도 보험 일반과 관련된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는 베이스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건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초시생을 위한 선행 개념 중심의 학습 과정인 것이지 필수가 아니다.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개념들을 좀 정리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목차 보시고 그렇죠? 선택적으로 수강하시면은 충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초 특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험과 관련된 우리가 처음 발 담그는 이런 과정이다. 잠깐 발만 담그고 물 묻히는 이런 과정이에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보험을 좀 풀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특강 잘 따라오시고 본 강의도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험 일반이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초특강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